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해외 투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보면 그런 그 파행과 부도덕한 행태를 펀드의 형태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음껏 한다라는 거죠. 익명성 뒤에 숨어서.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안 했다?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은 거죠. 늘 해왔던 방식인 거죠. 거기에 속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거죠. 본부 법인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퇴직한 정부 관료들을 불러다가 회전문현상이라고 하죠.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나중에 정부 관료로 가기도 하고 그런 노펌에 가서 이 자기에 있었던 전 직장 정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로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았죠. 금융업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뭐 원하게 한다든가 굉장히 마치 이렇게 쉽게 돈벌이가 가능한 것처럼 그 환상을 불어넣어 준다든가 이런 식의 마케팅이 공공연하거든요.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나서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불로소득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누군가는 불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.